윤호 씨는 놀토의 또 두 번째 출연이고 네. 처질 때마다 끌어올려줬습니다. 그러면 가기 전에 박수 한번 치고 가실까요? 함께 위드 온다 온다. 와. 근데 오늘도 두려움이 좀 크다. 이유는 바스곡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아, 아무래도 항상 저번에도 왔을 때 꼭 제 지인곡이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약간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될 뻔했거든요. 근데 그때 주제가 저희가 약간 위드라는 이야기를 네. 하면서 같이 함께 라고 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여러 시련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안에서 오늘의 주제는 디벨롭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다수결로 힘을 합쳐서 네.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회 사장님. 역시 시간 달라. 계획이 다 있어요. 모두 다 함께 하자. 그래서 그거 말고는 또 동현이 형이 또 명언집 하나 또 준비하고 있고 그때 윤호 형 명언 다 받아 적었잖아요. 그래. 이제 명언을 이제 명언을 이제 적으려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써먹으려고. 자리가 모자라더라고 생각보다. 이렇게 말씀이 많을 줄 몰라가지고. 판물은 무슨 정수기 같잖아요. 네. 벌써 몇 개 적었네. 벌써 몇 개 적었네. 한 개 적었는데 한번 보여줘요. 아니 명언은 윤호 씨 건데 한번 오픈해볼게요. 네, 뭐 이제 시작이라서요. 오픈. 예. 진짜 아무 내용도 없어요. 동영상. 위드는 뭐냐 이게. 위드 안에 이제는 왜? 아니, 깊은 뜻이 있잖아요. 위드 안에. 그래가지고 네. 근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적는 거예요. 윤호 씨의 그 명언들을 좋아해.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진짜로 동현님을 되게 네. 리스펙해요. 아, 왜냐면 리스펙도 지금 여기서 나오실 때는 또 이렇게. 전문 방송인으로서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전문 방송인이에요? 리스펙 저거! 아니, 리스펙! 야, 리스펙 저거! 리스펙 저거! 리스펙! 전문 방송인 저거! 전문 방송인 저거! 어려운 말 다 적을게요, 그냥 오늘.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또 운동인으로서 운동할 때는 그 3분을 위해서, 5분을 위해서 다 쏟아내는 거잖아요. 그게 저희가 가수, 또 가수 활동할 때는 비슷하거든요. 위에서. 그래서 느끼는 게 리스펙한다. 네. 주파수가 네. 같은 사람끼리 주파수, 움직이기 때문에 주파수죠. 예, 예. 주파수 좋은 주파수를 저거. 에너지를 내면 예, 좋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오, 그런 생각. 주파수죠. 주파수. 주파수. 예. Friday.